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동기 공개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기 싫거든요. 제가 이게 세상에 나와서 일단은 물론 애기 병원비도 있지만 또 알리는 이유가 그거는 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면제가 든 음료수병을 A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먹고 잠이 들자 수행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정신이 들기 때문에요. 이제 천천히 벌 받으면서 제가 대신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네, 죄송하다.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겠다고 얘기합니다만 피해 여중생, 다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김영환 SBS 논설위원, 여성원 변호사, SBS 시민사회의 이성훈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성훈 기자,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범행 동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때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 딸 친구, 그러니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좀 해석을 해보면 예. 결국 이영학은 즉흥적으로 피해자를 부른 게 아니라 범행 대상을 미리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서 유인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범행 계획이 의도대로 다 되지가 않으니까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드러난 대목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범행 동기 부분이겠죠. 지금 저 이성훈 기자 얘기했습니다만은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됐지만은 왜 도대체 딸 친구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속 시원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결국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딸 친구를 추행하다가 딸 친구가 수면제에서 깨어나서 반항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새로 드러난 어떤 그 살해의 동기, 그다음에 살해의 정황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한 달 전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에 취해 살았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꿈만 같다. 지옥에서 내 영혼이 불타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영학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말 재판을 겨냥했다. 수사와 뭐 재판을. 그렇다면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그 양형에 있어서 어떤 참작을 받겠다. 이런 취지에 했을 수도 있고요. 다음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어떤 범행에 있어서 이걸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내 정신은 내가 정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고의라든가 고의가 아니고 내가 실수였다. 결국은 수면제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걸로 그치려 했는데 내가 그 나의 행동을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를 부인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영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적장애 2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정신 상태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은 아주 좀 치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영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영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겠다 그 말씀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오늘 경찰이 밝힌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성도 차악이 뭐 심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정상적인 관계로는 성적인 욕구 해소가 안 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추행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원했던 그런 이제 자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목을 졸라서 죽여서 미안하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일말에 이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인정을 안 합니다. 자신이 한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인하고 은폐하지만 자기가 경찰에서 당했던 섭섭함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과대지각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상당히 과대지각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수정 교수의 이 표현 여성 변호사님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지금 말씀이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영학의 범행 동기라든가 그다음 범행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피해자가 자기 딸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사실 이영학으로서는 어떤 그 성폭행 대상으로 삼은 것도 조금 우리로서는 성도착증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 제가 보기에는 있죠. 뭐 수사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이영학이 이 딸의 친구 김양을 그날 하루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왜 죽였을까? 만일 성폭행을 계속해왔으면 그냥 그 어떤 객체로 놔두고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으면 되지. 왜 죽였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수정 교수 말대로 이 이영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전 뭡니까? 이 범죄 그 심리를 그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예, 어떤 프로파일러요? 프로파일러를 예. 통해서 이영학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요.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성훈 기자. 일단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가 만약에 이번 범행 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궁금증 당연히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영학의 과거 범죄 행각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물론 당시에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교사가 누구냐면 1996년 당시에 이영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때 당시 학교의 학생부장을 했던 선생님입니다. 당시 이 교사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영학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영학이 자기 셔츠에 혈흔을 묻히고 다니면서 이게 피해 여학생의 피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녀서 이 학생부장 선생님이 조사를 했더니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퇴학으로 이어지진 않고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하는데 오늘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된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오늘 경찰 수사 발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파일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영학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봤다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40점 만점에 이영학이 25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데 다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고 가장 하한선에 이제 딱 걸친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영학의 심리 상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 어휘를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영혼이 지옥에서 불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지금 이영학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인데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이 차량 안에서죠. 본인의 유서 동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고 이영학의 심리 상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돼서 내 유서를 쓰고 보라 그러고 아 내가 약을 넣어놨는데 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아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당신은 알지? 제가 가해자가 돼버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끼려고 진짜로 살인자 있죠.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금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아마도 딸로 추정되는데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또 동영상까지 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아까 그 중학교 때 그 피 묻힌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왜 때, 예, 고등학교 때, 아, 예. 그 저희는 중학교 때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예. 저기 왜 끔찍한 짓을 하고 그걸 동영상 올리는 요새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영웅주의인데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있죠. 성 도착증 더하기 영웅주의지까지 합쳐져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 아주 나쁜 행위로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나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걸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겠다, 뭐, 그, 살인자인 척 하겠다, 뭐,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렇게 내가 그, 살인자로 몰렸다. 이런 걸 보면요. 내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위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그 피해자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서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욱 기자, 이게 어쨌든 간에 시신 유기하러 가면서 그 차량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지금 제공한 동영상인데 말이죠. 예.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후일을 도모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딸 친구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면서 저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예. 저거 보면은 나중에 경찰한테 이제 붙잡혔을 때 자기가 이제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바로 이제 변명하거든요. 저희가 먹으려고 했던 거를 걔들이 모르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곧 거짓심이 드러났고 자기가 일부러 딸과 계획적으로 해서 딸 친구한테 먹였다는 것이 이제 경찰에게 그 경찰에 자백하고 오늘 수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음험한 어떤 그 모의를 하는 건데 자기가 나중에 잡혔을 때 어떤 변명거리를 만드는 건데. 하지만 저게 또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긴 쓰는데 전체적인 판단력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적장애라는 어떤 측면 그런 그 면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금니 아빠 끔찍한 딸 사랑 이것 때문에 사실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영학의 이번 범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학 한 달 전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영학 조금 일반적인 평범한 부부의 남편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동영상 속에서 했습니다.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래. 당신을 내가 죽였다고 그러잖아. 당신이잖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말 알아. 경찰 검사 말했지 달라. 그날 아내 마지막 보낸 게 다른 남자한테 안기고 보낸 거라. 제가 9월 5일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아내 속옷만 말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로 할 수 있는데 경찰 잠바 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예, 저 이 동영상 보면서 아 이거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조차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조금 전에 뭐 뭔가 네. 말씀하려 하셨는데 아 저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자신이 어떤 잘못이 없고 이게 모든 게 상황이 경찰이나 검찰 이런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걸 지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아내에 대해서도 사실 자살로 지금 결론은 났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이 사건 관련 의심을 전부 다 보내니까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 이 말을 갖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영학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고 그다음 성도착증이라든가 사이코패스적 경향을 볼 때 그다음 아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자살로 그냥 치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로 수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학이 그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행동 지금 CCTV 화면에 포착이 된 건데요. 저 당시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말이죠. 담배도 피우고 뭐 현장에 물을 뿌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CCTV 화면에 보입니다. 지금 물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물을 왜 뿌렸느냐, 핏자국을 아마 지우려고 했는지 그런 의도도 보이고, 조금 전 동영상에서 한 얘기 보면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현장 가서 뭐 물 뿌리면서 핏자국도 지우고. 김영환 논설위원은 저 CCTV 화면 보셨죠? 예, 봤는데 사실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적인 행태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 딸이 왜 이런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계획을 한 건데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딸 같은 경우는 네 친구 누구를 데리고 와라,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이는 것까지 서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뭐냐면은 딸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수면제를 친구한테 건넸거든요. 다만 이 살인 같은 것은 미리 이제 공모한 것은 아니죠. 살인이라는 거는 저 딸이 수면제 먹고 이제 잠든 상태에서 많은 성추행을 하다가 24시간 지나가지고 그 딸 친구가 깨니까, 그리고 반항을 하니까 이영학이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의 어떤 그 공모 부분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를 유인해서 하고, 또 친구가 죽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뭐 이 딸의 상태 그리고 어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소년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은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감안했다고 법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도 이 딸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딸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종의 뭐 인형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비판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지 않고요. 그게 결국에는 장기간 동안 이 아빠의 손아귀에서 결국 모금을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상황이면 14살짜리 일반 아이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는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예, 여기서 이영학,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 사건 소식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겠지요.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명복 빌고 정말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